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누라가 갑자기 살이 쪄가지고 고민이 된다는 그런 남편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마누라가 뚱땡이로 변신했어요. 나도 아기를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아가야,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장모님, 이제 안 되겠습니다. 도로 데려가요. 원제. 뚱뚱한 와이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저는 남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4년차 부부, 그리고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남편입니다. 아직 아기는 없고요. 나이는 30대 초중반 동갑이에요. 예, 저희 아내 때문에 요즘 너무 고민이 많아서 말이죠.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날씬했는데 결혼 4년차인 지금은 완전 뚱뚱해졌습니다. 특히 그냥 뭐 살짝 통통해졌다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뚱뚱해졌어요. 마치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변신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일단 저는 일을 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고 나면 야식 같은 거, 뭐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거 전혀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냥 뭐 평소에도 군것질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런 건데, 그런데 아내는 다릅니다. 밥을 이미 오지게 먹었으면서 금방 또 과자를 먹고 아이스크림 먹고 라면을 먹고 진짜 그냥 집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 치울 기세예요. 게다가 그도 모자라 야식을 또 시켜 먹자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주로 먹는 것들이 살이 엄청나게 찌는 그런 것들인데요. 뭐 햄버거나 피자, 족발, 그리고 비빔면은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뭐 치킨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콜라 큰 거 한 통 다 마시고. 그래요. 사람이 먹는 재미를 포기하는 거 어렵죠. 또 내 마누라가 먹자고 하니까 혹여나 내가 뭐라고 하면 서러워할까 싶어가지고 일단 먹게 해주긴 해줬어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늦은 밤이니까 먹긴 먹더라도 그나마 좀 가볍게 연어나 참치처럼 살이 좀 덜 찌고 속이 안 부대끼는 걸로 먹자 이렇게 제 나름 양보를 하는데도 안 돼요. 무조건 기름진 거, 몸에 해로운 거 그런 것만 골라서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는 제가 막 뭐라 하면 잔소리로 하면 막 잔소리로 들리고 상처받을까봐 먹기 싫어도 말 안 하고 억지로 그러자라고 했어요. 근데 말이죠. 이게 점점 더 자주 먹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돈도 돈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살입니다. 살. 뭐 자기 말로는 15kg 정도 쪄가지고 지금 70 나간다고 하는데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최소로 잡아도 75는 충분히 넘는다고 봅니다. 어쩌면 80. 그리고 하나 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아내를 보고 있으면 성욕이 안 생깁니다. 잘 안 생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도 안 생겨요. 이거 뭐 뱃살, 허벅지살, 옆구리까지 막 온몸에 있는 살이란 살은 다 터서 안 그래도 보기 싫은데 이게 또 사람이 옆으로 누워있으면 살들이 축 처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 보고 있으면 골이 띵하고 머리가 아프다고요. 어질어질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아기를 가져야 하니까 두어 달에 한 번 정도 그걸 시도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당연히 행복하고 즐거워야 할 이런 게 정신적, 육체적인 노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됐어요. 그냥 하나의 행위일 뿐이죠. 물론 저도 진지하게 정말 수도 없이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처 안 받게. 그 당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이제는 살을 좀 빼는 게 어때? 이렇게요.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아내는 바로 웁니다. 자기, 지금 뭔데? 날 이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뚱뚱하니까 딴 생각이 드는 거냐고. 아니면 뭐 내가 먹는데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등등등 완전 난리를 치며 감정이 격할 때는 진짜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또 웃기는 게 아내 본인도 평소에 아우 나 이제 다이어트 제대로 해야겠다. 매번 이렇게 말만 합니다. 진짜로 말만 해요. 입 다이어트야? 아니면 입술 살을 빼겠다는 거예요 지금? 어? 그러다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 진짜 어쩌다가 운동을 다녀도 마찬가지. 살 빠지는 거에 아무 도움도 안 되게 그냥 깨작깨작깨작 이게 끝이고 그거 역시 꾸준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약이란 약은 다 사서 먹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뭐해? 엄청 많이. 아니지, 그냥 집에 있는 걸 다 먹어 치우는데. 그런데 저런 약 따위가 효과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한 방에, 양방에, 뭐 다이어트 주사에다가 오만 걸 다 하는데, 제가 뭐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다이어트 비용만 1,00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답답해서. 아니, 그거 그렇게 크게 노력할 것도 없다. 그냥 조금만 적게 먹고 조금만 더 움직이면 빠진다. 생활 습관만 고쳐도 살은 금방 빠진다고.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그냥 자기 막무가내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비용과 먹는 비용, 이거를 한 달 대충 계산해보면 최소 150에서 한 200 정도가 나가는데요. 아니, 저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 살 빼는데 돈 쓰고, 처먹는데 돈 쓰고. 아니, 지금 이거 저만 어처구니가 없는 거냐고요. 사실요, 어제도 정말 오지게 싸웠습니다. 처음으로 막말도 했죠. 사실 저희 어머니가 어제 아프다 하셔가지고 지난 주말 제가 혼자 다녀왔는데요. 돌아와서 집을 보니까 이건 뭐 완전 진짜 엉망진창 난장판인 겁니다. 또 뭔가를 푸지게 또 오지게 시켜먹은 저 흔적들, 그리고 그들 그 가운데 가만히 누워 퍼져가지고 폰을 보고 있는 마누라. 야, 진짜 이거 보자마자 혈압이 터져버릴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참고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당신 뭐냐 이게. 집도 좀 치우고 밥도 좀 직접 해먹던가 하지 또 이거저거 다 시켜먹었네. 이렇게 잔소리를 좀 하긴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주부는 뭐 1년 내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주말에는 무조건 쉬고 싶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눈이 시뻘개져 눈물 그렁그렁해서 하는 말이, 그러게, 당신이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나도 합숙소에. 이때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정확히 못 들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남들처럼 금방 뺄 수 있는 건데 돈이 없으니까 거기도 못 가고 살도 못 빼는 거잖아. 이러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또 거이거이 울어대는데, 돈이요? 매달 정확히 310만 원씩 벌어다 줍니다. 예, 많이 버는 거 아니죠.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도요, 오랜 시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직급도 달고 높아지고, 또 그러면 저희 상사들처럼 400, 500 쉽게 벌어가는 그런 날이 올 텐데 말이죠. 여하튼 이제는 하다하다 못해 제 탓까지 하니까 결국에 저도 터져버렸고. 아니, 이 돼지 같은 아줌마가 너 이제 정신도 나가버렸냐? 어? 그걸 네가 다 처먹어서 찐 거지. 뭐 내가 처먹었어? 어? 야, 천년 묵은 전설의 돼지도 너처럼은 안 처먹어. 이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여하튼 뭐 지금 싸운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뚱뚱하면 게을러지는 게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게을러가지고 살이 찐 거, 어? 그렇게 뚱뚱해진 건지. 농담이 아니고요. 이 여자 침대, 소파, 바닥 등 맨날 누워만 있어요. 그냥 그렇게 온종일 누워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누워서 폰 보는 게 이게 하루 일과의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하루는 주말에 정말 온종일 같이 집에 있으면서 이 여자가 뭘 할까 하고 조용히 관찰을 해봤는데요. 뭐 먹을 때랑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 나머지 거의 모든 시간을 침대와 소파에 딱 달라붙어 누워가지고 폰만 봅니다. 물론 먹는 음식도 배달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 아니 너 그렇게 온종일 누워있으면 허리 안 아프냐? 이러니까, 어? 하나도 안 아픈데? 뭐? 이러길래, 그런가? 지방이 그 쿠션 역할을 해가지고 안 아픈 건가? 이랬다가, 뭐야? 지금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거야? 이러면서 또 울고불고 난리치고. 여하튼 제가 정말 답답한 건 말이죠. 제 주변에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 말고는 진짜 여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다 저희 엄마한테 이런 고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그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여자고 남자고 삐쩍 마른 것보다는 살이 퐁퐁 찐 게 훨씬 더 낫다 이러는데 정말 답답해 죽어버리겠다니까.
아니, 아닙니다. 절대 안 나와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당신이 틀린 거라고요. 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좋은 구해봅니다. 저희 마누라가 살을 빼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저랑 제일 친한 친구 놈은 그냥 모짓말을 계속 해가지고 그 충격요법으로 살을 빼게 만들어 보라는데 제가 이렇게 살짝만 이야기해도 자기를 사랑하니 안 하니 우는 여자라서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여성분들 어쩌면 좋을까요? 이번 참에 그냥 눈 딱 감고 막말 충격요법으로 해보면 그게 과연 통할까요? 혹시 상처만 받고 실패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저 진짜 너무너무 간절해요. 이러다가 솔직히 말해서 저 이혼할 것 같습니다. 장모님한테 반품을 할 것 같다고요. 오죽하면 여기다 글까지 쓰겠습니까? 제발 속 시원한 해결책을 좀 알려주세요. 사람 좀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댓글 1번. 제일 속 시원한 건 역시 반품이겠죠. 이게 현실이야. 님도 알잖아요. 2번. 솔직히 저는 써니도 그닥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아기에게 저런 엄마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됐으니, 그러니까 방법을 좀 알려달라 이겁니다. 2번. 사람 처먹는 욕심은 절대 못 고쳐요. 포기하세요. 2번. 에? 돈 310만원, 이거 절대 적게 버는 거 아닌데요? 여하튼 제가 두 달 동안 30kg 빼서 지금 10년 동안 유지 중인데 이거는요 그냥 천성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걸 안 고치면 이거 임신을 했을 때 진짜 농담 아니고 100kg 찍을 수도 있습니다. 3번 식탐이랑 게으른 건 절대 죽어도 못 고친다 그러죠. 둘 중 하나만 해도 심각한 결격 사유인데 둘 다라고? 헐 이런 여하튼 저 여자 살 때문에 이혼을 당해도 아마 못 뺄 겁니다. 그 정도야. 네 됐으니 물론 아가씨 때부터 그랬다면 저도 아예 안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식탐도 별로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생겼어요. 그리고 또 아가씨 때는 50한 3-4kg 정도였을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희망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2번 아니 아가씨 때야 남자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 진짜 악으로 깡으로 이악 물고 버티는 거죠. 그러다 이제 결혼도 했겠다. 너는 다 잡은 물고기인데 굳이 잘 보일 필요가 없다 싶어가지고 그동안 억지로 참았던 식탐과 게으름까지 다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여자들 절반은요 결혼하고 다 살쪄요. 4번 지금이 아니라 애를 낳고 난 뒤가 더 문제예요. 아이를 핑계로 더 처먹을 거라고요. 그때 진짜 뚱돼지 되는 거라고. 5번 제가 봤을 때 일단 경제권 회수하는 게 제일 시급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 뒤에 건강한 가정식 새끼를 먹고 간식도 다 끊고 또 꾸준히 운동하는 거 이게 최선이지요. 의지도 없이 다이어트 약 먹는 거 이건 돈만 버리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뭐 좀 심심하면 자꾸 뭔가를 먹게 되던데 여하튼 가능하다면 아내도 일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 시키세요. 6번 사람 몸무게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닌데 이거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아마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이 찐 거겠지? 내 댓글 아니 애도 없이 4년 동안 전업주부여도 남편 탓하는 거냐 지금? 7번 남편 외벌이로 300 버는데 처먹는 게 200이라고? 이게 사람이냐? 어? 8번 원래 돼지들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때려야 되죠. 9번 그래도 님은 남편이잖아요. 같이 운동을 하세요. 님이야말로 이렇게 말로만 이러지 말고. 내 댓글 와 뭐냐 이거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 남자 돈 벌어올 동안 여자는 집안 살림도 안 하고 온종일 처먹기만 하는데 같이 운동까지 하라고? 그럼 뭐야 돈도 벌고 살림도 하고 운동도 하고 무슨 남편 초인이냐? 10번 아니 나도 같은 여자지만 이런 여자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울긴 왜 쳐울어? 지가 뭘 잘했다고? 어이가 없네. 11번 와 이거 보니까 나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 여친 얼굴이요. 원래 얘가 되게 예쁜 개구리 얼굴이었거든요. 개구리상. 그랬는데 헤어지고 한 5년 정도 지나서 길 가다 우연히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말이지 그 귀여운 개구리는 온데간데 없고 무슨 아마존 정글에 사는 독뚜까비가 보이는 거요. 게다가
온 팔에다가 문신을 덕지덕지, 어이구. 깜짝 놀라가지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 야! 너 상태가 왜 이래? 이랬더니, 뭐라더라? 어, 뭐 약을 좀 잘못 먹어가지고 살 좀 쪘지 뭐. 이지랄. 아니, 뭔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하는 거야. 참 안타깝죠. 그리고 제발 그런 거 있잖아. 살 많이 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우 나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 이런 말은 왜 하는 걸까요? 세상에 물만 마셔가지고 살 찌는 사람이 어딨어? 어, 물에 뭔 영양분이 있다고.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 그런 핑계 대지 마. 아무튼 아우 쓰니 불쌍하네. 감사합니다. 뭐 어쩌겠어. 팔자겠지.